안녕하세요. 카오스 과학위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노정혜입니다. 저는 미생물학을 전공했고요. 작은 생물들입니다. 주로 박테리아 같은 작은 생물들이 어떻게 환경이 바뀌는 거를 알아보고 거기에 적응해서 대응해서 살아가는가를 연구하는 게제 연구 분야입니다. 제일 그 보람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대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원에 들어와서 처음에 연구를 거의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다가 몇년그 지나면서 이렇게 혼자서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제일 그 뿌듯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이제 3년 2개월 정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현재 기분은 굉장히 홀가분하고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홀가분한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이 그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거의 한70% 정도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교수 같은 그 연구 책임자와 또 대학원생들 같은 그 또는 뭐 포스닥 같은 그런 연구자들의 수가 엄청나거든요. 과제 수만 해도 한 4만 과제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큰 관련된 그런 그이 실험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다잘그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항상 짐을 지고 있다가 그거를 벗게 되니까 정말 홀가분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거는 이제 이렇게 자유로워져서 네. 그전에는 완전히 이게 공공기관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살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보람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연구재단에 부임하면서 나름대로 이거는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몇 가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제출했을 때 이게 공정하게 평가받고 또 전문적으로 평가받는 거를 그런 믿음 또는 신뢰 그런 거를 갖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내 과제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받는다에 대한 그런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게 한큰그 원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 그 연구비가 그 개인이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는 연구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비의 비중을 계속 높여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계속 높이는데 이제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게또 다른 그 원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원함은 그 우리나라의 연구하는 그 생태계가 연구 생태계가 거기에 교수나 학생들이나 여러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구 생태계가 건강하게 생태계가 유지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랩이 특출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태계 전체가 그 건강하게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제가 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연구 과제 선정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두세 번, 적어도 서너 번 해서 한번 되는 그런 정도의 그 선정률이죠. 그래서 많이들 떨어지십니다. 근데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이미 남이 한 거면 안 되고 독창적인 거야 되죠. 그래서
그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모호하게 표현하면은 그 떨어지기 쉽고요. 또 누가 이미 했으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굉장히 아, 그러니까 일단은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 신청서를 글로 써야 되니까 글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간결하게 그렇게 그 쓰는 그래서 라이팅 이 작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과학적 글쓰기 이런 그렇죠. 과학적 글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연구재단 직원들의 경우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게 제가 볼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구재단 직원들한테 그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 가치에 대한 자부심, 그거를 높일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있었고요. 제가 볼땐 그것도 굉장히 큰그 소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산을 늘린 것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 현장의 연구 윤리, 뭐 실험실의 그런 문화 개선, 뭐 이런 쪽으로 많은 진전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여겨져서 네, 그 부분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이제 그 문화계하고 비교하면 문화계도 마찬가지고 과학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축적된 어떤 토양 위에서 그런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긴 역사로 축적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학의 역사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축적될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은 그게 제가 볼땐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뭐 지난 한 4, 50년간 이제 쌓아온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발화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이 세계를 이렇게 세계 수준을 리드하는 그게 되려면 먼저 이제 외국에서 한 그런 주제들 이미 되어진 주제들을 우리도 되나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거가 아니고 이제 독창적인 주제를 자꾸 발굴해내고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아주 독창적인 주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그런 연구 결과를 그냥 논문만 내고 말게 아니고 국제적인 학계나 연구계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위시해서 여러 연구실하고 외국 국제 연구실하고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연구 결과의 소통을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상당히 우리나라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카오스 재단이 시작하고 나서 그 제일 그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좋은 과학자들을 무대에 세워서 그 훈련도 시켜가면서 그 일반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기의 지식을 쉽게 그 펼쳐내는 거를 카오스 재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고급 강사들을 넓은 범위에서 섭외하고 그분들을 그 대중 강연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한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돌아보면서 제가 카오스단에 한 가지 칭찬을 한다면 그 사무국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팀장님, 뭐 과장님 다 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계속 새로운 거를 이렇게 새로운 도구라든가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계속 찾아내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던 거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내가 2017년인가요? 그 물질에서 생명으로라는 그 시리즈를 기획하고 이제 1강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카오스 재단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기영 회장 대표께서 그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 율곡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10만 양병, 그것처럼 카오스 재단을 통해서 과학을 깊게 이해하는 대중이 한 10만 정도가 이렇게 양성될 수 있으면 그게 큰 목표고 그 자부심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그런 그 사이에 10년 동안 거의 그런 목표를 이루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카오스 사이언스 온라인 보니까 거의 구독자가 2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런 목표를 이루어낸 것 같아서 참 자랑스럽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제 이런 카오스가 하는 일을 국내에만 유통시키는 또는 국내에서만 혜택을 보는 그런 단계를 좀 벗어나서 국제화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오늘 그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 유학하는 유학생이 더 늘었대요. 온라인 학위 취득 과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유학생 수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오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을 그거를 뭐 영어 자막을 달든 뭐그 가공을 해서 그 국제적으로 쓸수 있게끔 또 그런 외국 유학생들이 쓸수 있거나 아니면 외국 그 커뮤니티에서 볼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국제적인 그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온라인 교육이 점점 더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 온라인 교육은 이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그런 면에서 카오스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콘텐츠인데, 카오스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 콘텐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교사 집단이든 학교, 그 대학이든.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그런 온라인 교육에 그이 카오스 과학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하게 그 파급력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학이 문화에 스며드는 그게 그 사회 품격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적으로 결국은 그 사람이 사는 삶,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과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뭐 바이러스니 면역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과학의 기본적인 그런 그 지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피부로 느꼈는데 그거 외에도 뭐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그런 통신 기술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기반에 과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만큼 아느냐가 우리 생활을 어느 만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수 있느냐의 안목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과학 문화 활동은 그야말로 인간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고 품격을 높여주는 그래서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그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에는 막 괜히 불안하고, 그냥 내 나름의 감정적인 해석이라든가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가깝게 이해한다면 상당히 쿨하게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그 마지막 한그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년 이제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이 학생을 서포트하는 게 제일 그 임박해 있는 임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은 다 65세에 정년을 하는 제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실험실을 유지하고 실험을 하는 거는 그다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자신이 어떤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가 여태껏 아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 과학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 또는 과학과 일반 사회인 사이에 그 중간에 끼워서 과학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지식들을 이제 온라인 상에서 많이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굉장히 짧은 거, 그다음에, 상당히 이렇게, 감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도 많이 되고 소비도 많이 되는데, 사실은 카오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은 상당한 깊이를 요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없고 클릭수에 모든 게그 좌우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게 인기가 없다고 해서 지속성 금방 이렇게 사업을 접는다거나, 네. 그걸 축소한다거나 하면 안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좀 다들 노력해서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다들 인식을 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